안녕하세요. 드림포이링의 해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앞선 플렉스윌러의 일대기 영상을 보시고 온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라도 플렉스윌러의 일대기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9위를 했던 로니 콜먼이 9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플렉스윌러와 로니 콜먼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플렉스윌러가 왜 로니 콜먼을 이기지 못했는지 199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플렉스윌러와 로니 콜먼의 모습을 비교심층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릴렉스 포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니 콜먼의 하체 크기가 더욱 크다는 것과 로니 콜먼의 몸통의 너비가 플렉스윌러보다 더 넓다는 것입니다. 먼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1번 포즈의 중심부에 보시면 로니 콜먼의 4팩의 복부와 플렉스윌러의 6팩의 가지런한 복부를 비교했을 때 플렉스윌러의 복부가 더욱더 타이트해 보입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은 전체적인 하체 근육과 팔 근육의 사이즈가 플렉스윌러보다 크고 전면에서 보이는 광백은 역시 더 넓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렉스윌러의 1번 포즈가 로니 콜먼보다 안 좋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심미적으로도 우수하고 로니 콜먼에 비해서 하체 사이즈나 팔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이 또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다져진 로니 콜먼의 하체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넓은 몸통에 로니 콜먼이 더욱더 광배근을 전면에서 잘 펼치고 있죠.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근육의 전체적인 사이즈나 볼륨감이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로니 콜먼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강도나 디테일이 더욱더 세밀하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선수의 측면 하체에서도 로니 콜먼의 근육의 분리도가 플렉스윌러에 비해 더욱더 세밀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실은 1999년도 브리티시 그랑프리의 로니 콜먼과 플렉스윌러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렉스윌러가 사이즈나 볼륨감적인 측면에서 로니 콜먼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육 안의 디테일, 근육의 질 자체가 로니 콜먼이 훨씬 더 거칠고 잘 갈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백포즈입니다. 로니 콜먼과 플렉스윌러의 등 근육의 두께감은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등 근육의 너비 자체가 로니 콜먼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특히 후면 하체에서 보이고 있는 두 선수의 컨디셔닝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즉, 로니 콜먼의 근육의 분리도가 플렉스윌러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수준은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역대 바디빌더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를 보여주고 있는 로니 콜먼의 둥근과 햄스트링이 플렉스윌러의 약점인 둥근과 햄스트링과 만났을 때 더욱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 포즈에서도 로니 콜먼으로부터 승기를 잡지 못한 플렉스윌러가 후면 포즈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앱도미널 앤 다이 포즈입니다. 4팩의 로니 콜먼이 절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없는 포즈이죠. 훌륭한 대퇴사두근 앞다리와 완벽한 복근 모양을 갖춘 플렉스윌러는 이 포즈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스터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두 선수의 근육의 볼륨감과 사이즈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플렉스윌러와 로니 콜먼의 근육의 질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98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가져온 플렉스윌러지만 99년도 역시 로니 콜먼으로부터 패배하게 됩니다. 로니 콜먼과 플렉스윌러의 대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전면에서 완전한 승기를 잡지 못했던 플렉스윌러가 후면에서 완전히 무너지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미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여전히 플렉스윌러의 체형을 더욱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디빌딩입니다. 드레인포이링의 특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해주신다면 매일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